레인보우 식 시즈 저택 맵 야외 또는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입니다. 저택 맵에서는 지하에 두 곳, 야외에 두 곳,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총 6개의 CCTV가 있고요. 4개의 스펀지점이 있지만 저는 주로 3개를 부릅니다. 건설현장, 강선착장, 장갑차고요. 정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요. 건설현장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건설현장 스펀지점입니다. 건설현장 스펀지점에서 왼쪽에는 강선착장 또는 폴리스라인, 오른쪽에는 오른쪽 쭉 가시면은 APC 장갑차 구역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면은 CCTV가 있고요. 이 CCTV는 정문으로 향해 가는 플레이어 또는 상대 플레이어를 보고 여기 레페를 타거나 혹은 이쪽에 저격 포인트 및 1층 뒤쪽에서 레페를 타는 모습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CCTV를 파괴할 때는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파괴하시는 것보다는 스폰 되자마자 바로 파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쭉 가시다 보면 건설 현장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저격 포인트를 지나서 저격 포인트 APC 구역입니다. APC 스펀지점이고요. 왼쪽으로 가시면은 아까 전 건설 현장에 있었던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도 CCTV가 있고요. 이 CCTV도 그러니까 제가 있는 여기 지점을 감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밑에 지하 1층으로 가는 브리싱 차지를 가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마스터 베드룸, 키드룸 키드룸 위쪽 지붕 감지하거나 여기 레펠 타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C 쪽 잔디 구역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제 모습은 안 보이고 CCTV를 빠르게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옆길이라는 스펀지점인데요. 스펀지점에서 쭉 가시면은 왼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CCTV 보입니다. 마지막 스펀지점으로 마지막 스펀지점으로 강선착장 또는 폴리스라인으로 부릅니다. 폴리스라인에서는 왼쪽 양옆에 다 있고요. 양옆 CCTV가 다 존재하고요. 생각보다 제일 가까운 위치에 존재합니다. 강선착장이. 네. 왼쪽을 보시면은 CCTV. 다시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계단을 통해서 이 건설 현장이 보이죠? 이쪽에 CCTV가 있습니다. 내부 CCTV는 여기 정문 건설 현장 스펀지점 앞에 있는 정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문에 들어왔습니다. 정문에 들어오면 나오는 것이 바로 홀인데요. 홀 왼쪽에 계단 위에 구석에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는 여기 계단 그리고 마스터 베드룸과 키즈룸 이쪽에 스나이핑 포인트의 구간 그리고 안쪽 당구장으로 들어가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정문에서 앉아서 왼쪽으로 노리시는 것보다는 거실에서 이렇게 큐를 이용하여 잡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중앙 홀에서 주방에도 CCTV가 하나 있고요. 주방에서 또한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주방에서 오래 머무를 이유가 없고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네. 또는 APC 구역 쪽에 있는 길을 통해서 주방에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이제 지하로 가볼까요? 지하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헬스장이 하나 그리고 차고에 하나 있습니다. 헬스장에는 여기 하나가 있고요. 헬스장 쪽은 정말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 좁은 계단을 통해서 CCTV를 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부셔도 되고요. 이쪽이 밑에 APC와 건설현장 가운데에 있는 저격지점, 저격지점 바로 밑 계단입니다. 계단에서 내려오셔서 앉아서 Q를 통해서 부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부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 클리어가 됐고요. 여기 차고, 차고의 딱 중심에 하나 있습니다. 차고의 중심은 정말 딱 여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뒤에서 브리싱 차지를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부신다거나 혹은 지하로 진입을 할 때 좀 더 멀리에서 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차고도 클리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택 CCTV는 모두 클리어가 됐고요. 1층에 거실, 2층, 2층에는 중앙홀, 중앙홀 총이 하나, 그리고 지하에 헬스장이 하나, 차고에 하나, 헬스장이 하나, 차고에 하나가 있으며 야외에는 APC 왼쪽에, APC 오른쪽에 하나, 건설현장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강선착장에는 양옆으로 다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